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호흡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 많으나 우리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는 거는 뭐냐면 후 하는 이 바람을 호흡이라 그래요. 후라고 하는 바람. 그럼 우리가 이 호흡을 가지고서 이 악기를 부는 거죠. 소리를 내는 거죠. 근데 이 호흡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뭐 폐활량 또는 뭐 내가 호흡이 더 긴 사람, 짧은 사람. 일단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호흡이 되게 긴 분들이 있고 호흡이 되게 짧은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. 긴 분들은 당연히 좀 호흡이 짧은 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.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호흡이 짧은 분들 호흡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기죽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 보통적으로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호흡이 있어요. 그쵸? 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폐활량이 좋거나 호흡을 많이 썼던 사람들은 좀 호흡을 잘 쓰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떻게 쓸 줄 알기 때문에 호흡을 쓰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롱톤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뭐 한 음을 8박자, 12박자 요 정도까지는 끌 수가 있습니다. 연습을 좀 하신다면 끌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되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12박자 정도를 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쵸? 그럼 12박자를 더 내가 이렇게 길게 끌려 그러면 소리를 좀 작게 내야겠죠. 근데 소리를 작게 낸다는 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소리를 작아서 소리를 길게 끌어주라는 게 아닙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호흡을 보세요.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호흡이 나가는 속도랑 얘를 하가 아니라 호. 아까 하보다는 훨씬 더 호흡이 길어졌죠. 이번에는 호. 아까보다 훨씬 더 길어졌죠. 이번에는 휴. 조금 더 길어졌죠. 제가 지금 이걸 뭘 차이를 했냐면 내가 입 안에서 소리를 똑같이 내기는 하는데 입 안에서 내가 호흡을 어떻게 사용할 거고 입안을 어떻게 좁힐 거냐에 따라서 호흡의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뭔 말이냐면 12박자 정도를 끄는 분들이 더 길게 내려고 그러면 입안을 더 좁혀서 입안의 공간을 더 좁혀서 입안의 공간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입안을 좁혀서 호흡을 길게 끌 수 있다는 겁니다. 이해가 되셨죠? 그래서 내가 호흡이 좀 짧은 분들, 호흡이 짧은 분들은 입안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. 두 번째 이야기는 호흡에 대한 방향입니다.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죠. 주법을 딱 물고서 소리를 내는데 물고서 소리를 으 입으로 이렇게 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. 나는 호흡을 한다고 하지만 이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호흡이 좋아도 삑사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 피스를 물고 입은 가만히 두셔요. 가만히 두고 하는 이 호흡이 그냥 다이렉트로 쭉 나와야 돼. 근데 입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완전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어떤 나가자고 하는 방향이 입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에요. 여기서 빵 내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호흡을 내는 게 아니라 요 배에서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.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증상은 소리가 조금 벌어지거나 좀 소리가 조금 내가 원래 냈던 것보다 조금 퍼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시원한 소리입니다. 그 소리가 좀 다듬어지고 나서 소리가 조금 더 이뻐지게 모아져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소리가 싫다고 해서 입에 꽉 줘가지고 답답한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.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정말 호흡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흡을 내가 길게 끌고 싶다 그러면 입안을 좀 모으시고 그쵸? 그 다음에 이 호흡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
입으로 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. 입으로 해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입을 물어넣고 이 하는 이 힘으로 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소리가 나실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의 색소폰이 되실 겁니다. 아시겠죠? 강의가 만족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요. 안 눌러놓으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의 소식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